안녕하세요. 이경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 61절 말씀부터입니다. 68절이 마지막이라서 68절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1절 말씀.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The Lord will also bring on you every kind of sickness and disaster not recorded in this book of the law until you are destroyed. 이 책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까지 내려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렇게 재앙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You who were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will be left but few in number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Lord your God.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족의 수였지만은 아주 적은 숫자의 인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numerous, 형용사로서 많은 그런 뜻이지요.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Just as it pleased the Lord to make you prosper and increase in number so it will please him to ruin and destroy you You will be uprooted from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여기서 uprooted 하면은 뿌리채 뽑힌 형용사입니다. possess 하면은 동사로서 소유하다, 소지하다, 보유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의 자식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커다란 인원이 되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곧바로 망하게 되고 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Then the Lord will scatter you among all nations from one end of the earth to the other. There you will worship other gods, gods of wood and stone,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ve known. 그래서 scatter 하면은 동사로서 흩뿌리다, 흩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from one end of the earth to the other. 했습니다. 여기 한쪽 끝에서부터 지구 저쪽 다른 끝까지 그 백성들을 흩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5절 말씀.